드림굿즈님이 꼬시더라고.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 샀어요. 20% 할인해주겠다. 샀어. 220. 너무 갖고 싶다 그랬더니 팔도 안 그래서 샀어. 가면라이더 분명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리뷰를 안 한다고.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된다. 와이프 몰래 세게. 계시나? 계시는데. 뭐야, 카메라 왜 또 들고 왔어? 뭔데 또 갑자기? 안녕하세요 성훈님. 어디 알고 왔어? 중고 직거래 하고 있어가지고 잠깐만 좀 계셔. 와이프가 되게 좋아할 영상이네. 천천히 보시고 친구분들이 합류해서 또 보셔도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제 후니버셜에 직거래 하러 오면은 특전 무료 관람. 나머지 세 분은 돈 내셨어요. 내가 동반 1인까지는 어떻게 해주려는데. 오늘 혼자 했어요? 네 오늘 혼자 했어요. 많이 힘드셔가지고 혹시 쉬게 하신 건? 개꿀이야. 뭐 10명도 안 올 때도 있는데. 요즘에 좀 힘들어. 러브버그 잡느라고. 나 오늘 세 번 쓰는 거야. 이만큼씩 나와 이만큼씩. 그러니까 유니버설에서 제가 본 거는 지팡이 4개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된다. 와이프 몰래 3개. 형수님 진짜 모르시죠? 진짜 모르지. 헐리우드 거 4개잖아요. 저 옆에 거는 재팬 거 3개야. 구경해요 이제. 안에 오늘 구경하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 다름이 아니라 왜? 또 뭔데? 또 빠른 게 있어가지고. 뭔데? 뭐 있는데 또? 아니, 요즘 멤버십 그 댓글에 하시는데 혹시 많이 늘으셨나요? 멤버십? 멤버십? 네. 솔직히 얘기해? 네. 거의 60만 명이잖아. 몇 명일 것 같아요? 100명? 다운. 35명? 다운. 60만 명 중에 6명. 이게 현 주소입니다. 800개 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유료 댓글 한 명도 없었어. 형, 그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어요? 없지. 그냥 기분만 이제 내는 거지. 어? 내가 댓글에 이제 하트 달아주고 댓글 달아주고 이제. 그게 기본. 그 윗단계는 3만 9천원인가 좀 비싼데 대신에 후니버셜 무제한 프리패스. 아, 10만원 넘는 거 있을까? 그건 이제 한 놈만 걸려라 에디션이라고. 실제로 한 놈만 걸려라 에디션인데 모든 여기 굿즈 10%인가 할인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선물 주는 거 있어. 보니까 목풍 사이에 바뀐 게 좀 있더라. 계속 바꿔요. 데드풀 새로 개봉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보시게 해놨고 이제 오징어 게임 2 나오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좀 빼놓고. 아, 하나 한번 구경해볼까요, 같이? 이거 알아요? 이거 카라쿠리 볼? 가장 쓸데없는데 가장 비싼 전대 애들이에요. 얼마예요? 이게 도장만 원래 한 150만 원이에요. 네? 60만 명 중에 6명. 근데 나는 안 샀어요. 기증을 하셨어요. 그거 왜? 그거는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두고 사람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근데 되게 귀한 건데 네. 제일 미층에 넣으셨네. 아니야 이게 미층인 게 아니고 전대도 리뷰할 게 진짜 많은데 요즘에 뭐 조회수 보면 힘이 안 나서. 요즘 텐션이 많이 떨어지셨더라고요. 근데 그건 난 또 약간 티 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 나 힘들다 얘들아 봐라 채널 넘기면 어떡하려고. 근데 아무도 안 아쉬워요. 그리고 이거 최근에 리뷰했었던 이 바라뚜르 오르상크 스탑. 네. 우와. 그래서 밑에 리본들까지 이쁘죠? 이거 진짜 실물로 봐야 돼. 너무 어벤져스 타워랑 피아노 이거 진짜 이거 리뷰하려고 원래 했는데 이게 도안이면 모여서 이게 진짜 이거는 피아노 어플 하면은 쳐져요. 실제 피아노처럼 구동이 돼요. 에펠타워 결국은 은경으로 해가지고 뒤에 분명 구리다고. 아니 뒤에 하늘색이 구리인 거고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쁘지? 확실히 하늘색보다. 아이 그럼 그런 건 확실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야지. 구리야 하나밖에 안 나간 건 이유가 있어. 이 뒤는 스파이더맨 모음인가요? 그렇죠. 노웨이 홈에 마지막에 입었던 마지막에 직접 기어 입는 거 그것도 지금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전시하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 안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안에 용자물들 가면라이더나 이런 애들 12인치가 주는 또 그 매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RAH라고 리얼 액션 토이 그럼 RLT인데
아무튼 가면라이더 분명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리뷰를 안 한다고? 이쪽이 이제 올드레고도 안 뜯은 애들 이제 다 뜯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리뷰했던 올드레고 오로상크스랑 뜻밖의 만남이랑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것도 안 하려고. 아 아까 그 말한 티넷이는 너구나 이거 많이 삐져있는 상태다. 여기도 많이 추가되고 많이 좀 바뀌었는데 이게 이니셜 D 애니도색 한 자동차 3개 있는 건데 드림굿즈님이 꼬시더라고.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 봤더니 아, 예뻐 샀어요. 이거 아 이거 보여줘야 되는구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내가 그 주차장에서 들고 애지중지에서 갔던 그 박스 그게 이건데 그냥 호버보드 그 모형에 마이클 제이 폭스부터 해서 그 7명의 출연진이 사인을 한 거예요. 아, 친필 사인이에요? 친필 사인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한 거를 또 우리 지인이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에디션들 그걸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갖고 싶다 그랬더니 팔더라고요. 아. 박스 안에 타임캡슐처럼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마티 브라운 박사가 손으로 이렇게 계산했던 거 그리고 여기 마티 맥플라이가 삼형제잖아요. 렌티큘러예요. 생겼다 없어졌다 하거든. 영화상에 이게 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는 이제 드로리안 키 300 하여튼 50이 넘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것까지 못 사겠다 근데 막 그랬더니 그 판매하시는 분이 20% 할인해 주겠다는 거야. 샀어요. 그리고 이런 거 샤스라이거랑 얘네들 3종 사실 얘네 모르는데 색깔이 예뻐서 샀어. 데미안님한테 모르는데 왜 사냐고 하세요. 얼마써 그리고 모르는 걸 왜 샀어? 사실 적어도 데미안 윤한테 산 거야. 저 드로리안 내가 연락이 온 거야. 형님 아 이거 같이 전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분 패턴 오브 퓨처도 안 봤을 수도 있어. 맞아 안 봤을 거야. 이쁘잖아요. 그리고 건버스터도 할인 좀 하길래 샀는데 CCS 거 봐봐. 미쳤어. 이거 여기서 보여. 여기서 티럽 여기서 티럽 딱 보고 심장 이렇게 꺼내가지고 미쳤지. 지금 여기는 리뉴얼, 지금 아까 여기 거래하면서 하나 뺐잖아요. 일곱 채는 빠질 거고 판매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러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혹시나 궁금하시면은데 보세요. 어머니가 아, 오, 어머 어머 그래요. 어머니가 우리 그래도 사진 한번 찍고 가요. 아, 너무 좋아요. 내가 모자를 봤지. 완전 카메라 막 밀고 들어온 거 같지. 네. 나한테 얘기도 안 했거든. 오늘 그냥 같이 저녁 먹자 그래서 모자 이제 썼네. 촬영 끝날 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멤버십이라고? 아니 그런 얘기 왜 해? 아니야. 조심히 가세요. 형님 이제 멤버십 7명. 아니 한 명 더 아까 8명. 잘했어. 잘했어. 줄 건 없고. 아 아니 형님 뭐 그런 걸 괜찮아요. 어디 갔지? 그럴까요? 아, 줄 게 없네. 정품 레고 키링인데. 네. 감사합니다. 진짜. 에이, 이런 거 봤어. 감사합니다. 편집하기만 해봐요. 뭐 안 사? 이거 마감해요. 맛있다, 맛있다.